충청남도는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. 이는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대기 정체 등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인데, 일부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고 공공기관 실내 난방 온도는 17도 이하로 유지됩니다.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과 100억 원 이상 관급 공사장에 대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준수 여부도 점검합니다. 도는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0%가량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.